반말도 너무 민망한데? 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상호가 들어줄래? 어, 내가 들게. 상호야, 고마워. 너 키가 너무 크구나. 아, 진짜? 역시 모델이라서 키가 남다르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줄 수 있어? 아, 나 소개. 난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도상호라고 해. 반가워. 지금까지 어떤 연기를 해왔는지 좀 간단하게. 가장 많이 기억하시는 게 괜찮아 사랑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공효진 선배의 전 남자친구로 나왔었고, 내가 군대 가기 전 작품이 내 딸 금사월이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주검사 역할을 했고, 지금은 이제 간택이라는 사극을 지금 촬영 중이야. 약간 이번 주 꽃도령, 꽃도령이라고. 꽃도령? 꽃도령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봐줬으면 좋겠고. 깨알같이 홍보를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홍보를 해야지. 지금 여기 온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간택 꼭 많이 봐줘. 오케이, 뭐 해볼까? 해볼까? 어떻게 지냈어? 나는 엄청 오랜만이잖아. 그러니까 잘 지내. 몇 년 만이지? 우리 내가 30살이니까 30년 만에 처음으로. 모델을 하다가 배우로 넘어가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 계기는 이제 내가 모델을 하던 도중에 되게 우연치 않은 기회에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너무 운이 좋게도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첫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연기를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무서워했었는데, 그때 한번 촬영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재밌어서 이제 나도 연기로 전향하면 되겠다 했는데, 전향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걸 알게 됐지. 생각보다. 생각보다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려운 직업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지. 그 모델을 할 때랑 배우를 할 때랑 이렇게 매력이 좀 다를 것 같아. 솔직히 모델 할 때는 자유롭게 뭘 표현할 수 있어서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 연기는 뭐 안 해봤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매력이지 않을까? 또 긴장이 되는데 카메라가 갑자기? 되니까. 갑자기? 아니 카메라 몇 대 없는데? 아, 내가 카메라가 있으면 말을 잘 못해. 아 진짜? 연기할 때도 그러면 살짝 어떤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하는 편이야? 아니 연기할 때는 긴장하지 않아. 연기할 때는 또 달라? 연기할 때는 누구가 있던 뭐 일반 사람들이 있던 긴장을 전혀 하지 않아. 배역에 완전 확 흠뻑 빠져들어서.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준비를 많이 하니까 뭐 현장 가서는 솔직히 긴장을 안 해. 카메라가 있던 뭐 누가 있던 간 긴장을 안 하려고. 왜냐면 내가 긴장을 하게 되면 솔직히 보는 사람이 불편할 거니까. 그렇지. 역시 뭔가 배우의 피가 DNA에 흐르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난 노력파. 노력파? 뭐 처음에 엄청 못했는데. 처음에 엄청 못했어? 지금도 못하지만 처음에는 엄청 못했고, 그래서 잘하려고 이제 노력도 많이 했고, 난 좀 노력한 것 같아. 지금 연기 인생 최초로, 생애 최초 사극을 들어간다고 들었어.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나는 간택에서 이재아라는 인물을 연기를 하고 있고, 겉과 속이 다른 친구거든. 겉으로는 어리버리하고 능글능글한 맞은 부분이 있는데, 속 안으로 들어가 보면 되게 위험하고 약간 교활한, 되게 야망이 큰 그런 인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좀 두 인물을 연기하는 느낌이야. 다른 작품을 하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되게 준비를 되게 철저하게 하고 있고, 분석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게 많이 표현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표현이 될지는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죠? 연기를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없었어, 이번에? 사극이 처음이니까 내가 사극톤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고, 너무 감사하게도 현장이 너무 좋아. 나 이건 뭐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현장이 너무 좋고, 배우들이 너무 괜찮은 배우들을 내가 만나서, 너무 뻔한 대답인 것 같은데 나는 진짜 솔직한 사람이라 생각 외로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 다행이네. 진짜 다행인 것 같아. 나 또 친구가 다행 편하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 아니 근데 듣고 보니까 부산 출신인데 부산 사투리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시청자분들 좀 이렇게 많이 봐달라고 지금 부산 사투리로 할 수 있어? 해줄 사투리로? 수 있어?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데 많이 봐주이소. 많이 봐주이소. 촬영하면서 좀 이렇게 당황스러웠던 에피소드 같은 건 혹시 없어? 뭐 말을 타다가 뭐 이렇게. 말을 안 타. 말을 안 타? 그거 말고 나는 좀 액션 할 때? 그러니까 나는 좀 미리 좀 준비해서 막 할 줄 알았는데 들어가기 현장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더라고. 당황했지. 너무 이제 순간적으로 그걸 시키니까 스태프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게 늦어지면 추위에 떨게 되고 오빠한테 달렸어. 뭐 늦게 가냐? 한 번에 끝내야 돼. 한 번에 끝내냐? 오래 걸려가지고 뭐 우리가 늦게 가서 잠을 못 자가지고 그 다음날 촬영을 지장을 줄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부담을 준 적이 있는데, 다행히도 빨리 끝내긴 했는데. 이번에 딱 트레이닝이 됐으니까 다음번에는
이제 당황하지 않고 사극의 액션 씬을 할 수 있겠네. 액션 씬 시켜주십시오. 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그럼 혹시 앞으로 이렇게 좀 특별히 하고 싶은 역할이나 그런 거는 어떤 게 있어? 뭐 장르라던가? 연기를 할 수 있으면 뭐 닥치는 대로 다 하고 싶은데 로맨틱 코미디? 로코? 아니 망가지고 싶은 마음도 있어. 아 진짜? 한 번도 그렇게 망가지면서까지는 해본 적이 없어서. 감독님들이 이걸 좀 눈여겨보셔야겠네. 망가질 준비가 되어 있는. 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뭐 연기만 시켜주신다면 뭐 얼마든지. 네. 마지막 질문인데 좀 시청자들이나 관객들한테 어떤 배우로 기억되고 싶어? 어떤 배우로? 저 친구가 나오면 꼭 봐야지라는 배우가 되고 싶어. 그럼 인정을 해주시는 거니까 연기적으로.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는 꼭 그런 얘기를 듣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네, YTN 스타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